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하알TV 후원금을 보시해 주신 시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15일까지 후원금 총계 잔액이 147만 5천 원이었습니다. 4월 18일 최 가운데자 뺍니다. 4월 18일 최자님께서 5만 원, 송현님 만 원, 22일 이봉님께서 10만 원, 21일 권윤님께서 만 원, 김이님께서 3만 원, 22일 김희님께서 3만 원, 이명님께서 3만 원, 육린님께서 5만 원, 윤남님께서 5만 원, 윤호님께서 5만 원, 황현님께서 5천 원, 25일 황리님께서 만 5천 원, 임현님께서 만 원, 그리고 26일 양수님께서 만 원, 안수님께서 만 원, 박희님께서 만 원, 27일 조라님께서 10만 6천 원, 28일 최금님께서 3만 원, 5월 2일 날 김지님께서 2만 원, 3일 배식님께서 만 원, 5일 하인님께서 만 원, 9일은 초파일 날 행사에 참석해서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주 젊은 41살 보살께서 절대 이름은 밝히지 마라 그러면서 100만 원을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10일 하인님께서 만 원, 이분은 5일도 만 원을 내신 분입니다. 11일 김수님께서 만 원, 그래서 총 167만 6천 원이 들어와서 147만 5천 원을 합하니까 315만 1천 원이 되었습니다. 초파일 날 장학생 10명을 선발을 해서 1인당 30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현재 잔고가 15만 1천 원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이날 편부, 편모 슬하 또 조부모 슬하 또는 양부모님이 계셔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두 학생의 예를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한 학생은 2000년 초에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가 돼가지고 면회도 안 되는 상태였죠. 그런데 어머니가 또 사업을 하시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충격에 의해서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고, 금년 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지금은 부모님이 두분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금 조회 안 되겠어요? 이런 학생이 있고, 또한 학생은 어머니가 뇌출혈로 인해서 큰 병을 앓았습니다. 또그 충격에 의해서 또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아주 또 아주 곤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위에 누나는 대학 진학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학생들이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고, 불참자가 세 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4일 수요일 날, 코로나 검사를 해가지고 자가격리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한 학생은 요새는 주말 이 아르바이트 하는데도 계약서를 쓰는 모양이죠. 음식점에 계약을 했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잠시만 자리를 비우겠다고 해도 그게 허락이 안 돼가지고 부득이 불참을 했고, 한 학생은 7일 날 할머니께서 쓰러지셔서 또 어려운 그래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본명 그 장학금을 줄 때도 본명에서 가운데 자를 빼고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방송에 나가지 않을 때는 그냥 본명을 다 불러서 일을 했는데, 그때 친구 하나가, 장학금을 받은 친구 하나가 그 관중석에 앉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가서 소문을 낸 거예요. 무엇이가 장학금 30만 원 받았다 하니까 친구들이 니도 내도 자꾸 한턱 내라, 이리 내라, 저리 내라 이래가지고 그 돈이 다 날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분을 감춰주기 위해서 그리 한 겁니다. 그러나 장학 증서는 정확히 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열애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와 똑같이 보고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며 타인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열애암은 불자님들 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과 어려운 불자들은 내가 책임진다는 당당함이 있는 사람은 일체의 병고와 죄업이 소멸되고 모든 마군이 물러가고 선신이 수호하여 세상 만사에 걸림이 없어서 마치 밝은 달이 구름 밖으로 이렇게 나온 것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열애암은 행복도량, 소원 성취도량이며 나눔은 나눔으로 이어져 가서 불자들은 점점 공덕 쌓는 마음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열애암은 2012년부터 11년째 어려운 청소년 10명에게 초파일날 장학금 30만 원씩을 전달해 왔고 2006년부터 매년 1월 독거노인 10명을 문산 읍사무소에 추천을 받아서 20만 원씩 10명에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큰 도움을 주지 못한 너무 적은 금액이라서 마음이 아프지만 작은 암자의 주지로서는 헌신의 노력을 다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후원금 내역은 매월 중순경 한 달간의 모금 액수와 총액을 공개해드리고 사용처도 분명하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전을 쉽게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공덕은 그 사람의 소득 비율에 따르는 것입니다. 가령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들이는 소득자가 10만 원을 보시하면 자기 소득의 10%를 보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월 1000만 원을 벌어들이는 소득자가 10만 원을 보시하면 그것은 자기 소득의 겨우 1%밖에 보시한 것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금액을 보시해도 공덕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이 있다면 가난과 무식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부의 양극화를 막아야 합니다. 부와 가난의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화합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를 보시하면 시차를 두고 분명히 만배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100원, 500원, 1000원도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적은 액수라고 망설이지 마시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조건 없이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신 시청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꼭 성공이 뒤따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